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선 8기 순천시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성공 개최를 통해 생태가 경제를 견인하는 도시 모델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습니다. 시는 남은 임기 2년 동안 K디즈니 순천으로 통칭되는 문화 컨텐츠를 활용해 도시 전체를 산업 기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는 민선 8기 지난 2년 동안 생태와 정원이라는 자원으로 도시의 체질을 바꾸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결과물이 바로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했던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입니다. 이와 함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롯데케미컬 등 11개 글로벌 기업들의 1조 2천억 원 규모 투자 유치도 미래 산업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순천시는 민선 8기 남은 2년 동안 K디즈니 순천으로 통칭되는 애니메이션과 웹툰 등 문화산업 육성을 통해 도시 전체를 문화산업 기지화한다는 전략입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 특구 지정, 순천대 글로컬 30 지정, 문화콘텐츠 앵커 기업들의 순천 이전 등 순천시의 새로운 미래 전략 산업 추진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 소매를 막기 위해 인접 도시들과 함께 상생의 전략도 공유할 방침입니다.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경쟁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어떤 외부 변화가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인접, 여수, 광양 등 도시들과 우리의 성과를 공유하고 상생해 나가겠습니다. 순천시는 민선 8기 남은 임기 동안 이견을 가진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도 변함없는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전남도의 의대 추천대학 선정 공모 절차가 권한 없는 행정행위이며 순천대를 중심으로 동북권 7개 시군이 순천대 의대 유치를 위해 뜻을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 사업과 관련해서도 현재 행정소송이 제기된 만큼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합리적으로 풀어가겠다는 강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꾀하기에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혜롭게 정치력을 잘 발휘해서 원칙을 가지고 풀어내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도시의 체질을 변화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해 대한민국 도시의 표준을 만들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순천시. 민선 8기 남은 2년 동안 계획대로 생태와 정원이 융복합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 세계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문화산업의 메카로 거듭나는 기반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